매수해 이병 풀파크. 안녕하세요. 골프의 미치다 이병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. 아, 여러분 긁어치고 계십니까? 꽉 잡고 계십니까? 힘듭니까? 계속 하세요.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. 그거 안 되면 여러분들 공 잘 칠 수 없어요. 뭐 그 맨날 그러더라고요. 뭐 그거 안 돼도 나는 뭐 퍼팅 잘하니까, 뭐 어프로치 잘하니까 뭐 하세요.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. 다 뭐 골프가 정답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부 다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. 하지만 전 여러분들께 유리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레슨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늘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더 정성껏 찍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긁어치는 레슨을 드리다 보면 저한테 제 회원분들이 긁어치는 건 알겠는데 점점 공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때 공이 보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긁어치나 막 그랬는데 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공 밑에 바닥 쪽이 이제 계속 와이드하게 영역이 보이기 시작한대요. 그래서 그쪽만 긁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던 쉔크도 잘 안 나고 굉장히 임팩트 때 그 느낌도 손맛도 좋게 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. 어느 정도를 긁어주면 되나요?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. 제가 유효 긁음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효 타격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오른발 안쪽, 왼발 안쪽 그 공간이에요. 바로 사람 몸은요 어찌됐건 간에 몸 바깥으로 나가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내 몸 가운데 있을 때 힘을 가장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점도 몸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른발에 진입할 때부터 아예 나는 바닥을 와이드하게 긁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 나는 바닥만 긁었는데 공이 쫙쫙 맞아나와요. 심지어 디봇을 못 건드렸던 분들은 없던 얇은 디봇이 생기고 디봇이 너무 많이 나서 고민이었던 분들도 알아서 디봇이 얇게 생기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. 유효 구간은 바로 발과 발 사이입니다. 꽉 잡고 그렇다고 여기까지 오다가 팍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전체적으로 와이드하게 그리고 나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 앞뒤쪽에 넓은 구역을 쭉 긁어서 스윙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, 우리 한번 어프로치 샷 한번 볼까요? 요즘 같이 이제 그 잔디가 좀 짧아지는 그런 계절이 되면 뭐 아주 그냥 없잖아요. 그럴 때는 뭐 9번, 8번이 유리할 수 있지만 굳이 한다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스탠스를 쓰잖아요. 그러면 구간이 딱 요거밖에 안 돼요. 그럼 요 구간에서 그냥 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. 근데 이것도 사실은 소리가 크고 요 정도 가서 딱 잡은 상태에서 나는 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와이드하게 가야지. 그러면 공만 쫙 떠져서 나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. 그게 공만 맞은 것 같지만 굉장히 잘 긁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잡고 쭉 가고 이렇게 쳤을 때 공만 맞은 것 같지만 실제로 실내에서 탑핑성 느낌이 날 때 코스에 나가면 쫙 해가지고 그 잔디 위에 잎사귀만 착착착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 스튜디오에서 꽝꽝 소리를 듣는 분들은 일단 첫째 손목 다치죠. 그 다음에 엘보가 와요. 그래서 엘보 왔다는 분들의 타격 스타일을 보면 대체로 찍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좀 긁어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저는 제 레슨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긁어치는 훈련을 반드시 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누군가가 찍어치라고 한다면 그냥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. 네, 찍어지는 거지 찍히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이거는 찍어친 거예요. 의도적으로. 그리고 꽉 잡고 이건 긁어친 거예요. 완전히 다른 샷이에요. 하지만 실내에서 보면 오 잘 춘다 라고 생각을 하죠. 밖에 나가면 스핀 컨트롤도 안 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옵니다. 뭐 이병욱 프로가 얘기하는 건 추상적이고 어렵고 디테일하게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.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골프에 이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. 제가 많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저만 알면 돼요. 다 되는 것들이니까.
근데 긁어치는 거에 있어서 유효 타격조는 발과 발 사이라는 그 메시지만 오늘 드리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요.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뭐 긁어치기부터 꽉끌이부터 뭐 유효 타격존부터 해서 쭉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스윙 많이 좋아하셨을 거예요. 나중에 기적을 맛보실 겁니다.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절대!